자, 두 분이 오늘 이제 함께 하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나오라고. 아, 전부터 계속. 아니, 불러놓고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아니,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프로그램 섭외 요청에 제가 응하긴 했는데 이거 뭐 전화 인터뷰도 안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전화 인터뷰 안 했어요? 그냥 나왔어요. 전화 인터뷰는 하셔야죠, 그래도. 그저께 전화 왔어요, 이틀 전에. 이틀 전이요? 어, 아니, 감독님이 너 내일 모레 뭐 하냐? 뭐 안 하는데요? 아, 섭외를 그렇게 나와라, 했다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술 먹자 그러는 줄 알았어요. 프로그램 섭외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전화 인터뷰 못한 거 좀 죄송해서 지금 이제 근황 토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 두 분 뭐 좀 무슨 일 있었어요? 이런 거 나왔다니까. 놀터 나오시는 셀럽분들을 보면 셀럽. 음반, 아니면 뭐 영화, 드라마.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그냥 한 4일 전에 건강검진했습니다. 건강검진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스케줄이 있었네요. 공식적으로 용종 하나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방송을 통해서 개그맨 이용진은 건강합니다. 내시경 들어간, 내시경 들어간 거예요?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면 용종 정도 하나는 없었어요. 없어. 아, 근데 이번에는 위랑 대장 이렇게 베이비 원머 타임은 아니었고 베이비 원머 타임은 아니었고 그냥 위만 위만 네, 위만 어 베이비 원머 타임 뭐예요? 같이 하는 거를 예예 같이 하는 걸 베이비 원머 타임 어 적절하지 않았어요? 아, 너무 네. 완전 저도, 자 우리 네, 진우 씨는 근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오늘 뭐 홍보할 게 있어서 나왔는데 어 그래요. 신발 샀어요. 축하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신발 샀답니다. 사실 원래 이거를 인스타 스토리에 올릴까 하다가 차라리 놀고 나가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스토리보단 여기지. 네, 여기 여기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이제 수능 끝나고 이틀 뒤입니다. 근데 저는 수능 안 봤는데 나와도 되는 거예요? 수능 안 봤는데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아예 안 봤어요? 네. 아니 엄마가 네. 야, 니네 형 대학 보냈으니까 너는 안 갔으면 좋겠다. 너는 안 갔으면 좋겠다. 저는 안 봤어요, 그래서. 너는 안 갔으면 좋겠다. 야, 집안사를 다 듣네, 우리가. 그리고 모두 형이 포기하지 않나? 아니, 아니야. 거긴 달라. 형이 인문계였어. 저는 그런데. 12시에 일어났어요. 편하게. 숙제한데 숙제였어. 수능날이 잠이 잘 와, 조용해가지고 잘 운동회가 잘 조용해서 그냥 이렇게 토크만 하자 재밌는데 그래. 어 키가 옆에서 많이 힘들어하네. 아 개그맨 부르지 마요. 웃다가 짐 빠져요 저 새끼. 웃다가 짐 빠져.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 게임 들어가면 저희 말 확 뒤집어. 미리 말씀드려요. 아, 그러니까. 네. 저희 유통기한 여기까지입니다. 유통기한 여기까지.